아니 언니, 의성이 마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코끝에 알싸한 마늘 향이 나는데. 그러게 말이야, 신기하다. 그쵸? 아니 설마 저희 오늘 마늘 밭 가는 건 아니죠? 그럴 거 그랬나? 안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의성이 의료의 성성이라고 해서 의로운 선배들이 많아서 양반 마을이 많대. 거기에 가보려고. 언니가 못 본 채 더 똑똑해졌네. 그치? 대구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달려 달려 1시간 20분이면 도착하는 곳. 첫 번째 목적지 영천이시 집성촌 산운마을입니다. 지금 제 뒤로 구름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산운마을의 뜻을 조금 알 것만 같아요. 뒤에가 금성산인데요. 이 누구든지 오면은 구름이 쫙 이렇게 산에 걸려 있는 걸 보면 산운. 아, 누구든지 맞췄네요. 숨겨진 보물들이 많아요. 오, 이 담 너머에 뭔가 로맨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쁜 아가씨가 금방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잘생긴 도령님이 여기 서 계실 것 같아요. 사는 마을에서는 어느 것 하나 그림 같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산허리에 걸려 꾸민 듯 아득한 구름과 어깨를 맞댄 채 줄지어 늘어선 가옥들. 장르를 따지자면 한 폭의 수묵화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처음 둘러볼 웅국당이란 곳입니다. 웅국당이요? 와. 여기는 뭐 설명하기도 전에 아니. 정원이 너무 예쁘다. 정말 감탄할 만하네요. 네. 정말 아름답죠. 언니 근데 비까지 내리니까 훨씬 더 운치 있는 것 같아요. 딱 뒤에 가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살펴볼 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뭘까요? 이 뭔가 벽처럼 뭐 가려놓은 것 같아요, 살짝. 정답! 오, 깜짝 놀랐어. 진짜 정답? 왜냐하면 이게 사랑채고 바로 안에 있는 게 안채인데 네. 안채 안여자들이 지내다 보니까 딱 가리려고 내외 담을 세워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몰래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옛날에 수경이 같은 친구들이 없었어야 할 텐데. 없었어야 할 텐데. 집이라는 게 주인을 닮는 법이라죠. 사는 마을의 고택들이 꼭 그렇습니다. 조화와 절제를 아는 옛 선비들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갈한 웅곡당은 그래서 더 기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때마침 비까지 내리니까 운치 있고 더 좋네요. 맞아요. 운치는 우중산책이죠. 계시는가? 이리 오너라를 안 하고 들어가네요. 아니, 너무 보이시죠? 잘 어울리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네요. 안 하길 잘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아까 웅곡당을 살짝 살펴봤거든요. 거기 너무 예쁘던데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또 그림처럼 앉아 계시네요. 웅곡당 우리 형님이 계신데 거기가 종갓집이에요. 근데 며칠 전까지 여름에 고추, 토마토, 수확 다 끝나고 서울 올라가셨어요. 마당이 넓어서 관리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것저것. 아니,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마당에 풀 뽑는 게 내 일이.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불편할 거 없어요.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죠. 사람이 안 다니면 이 동네 뭐 쓸쓸해요, 안 보세요. 많이 다닐수록 좋아요. 방문객들을 위해서 전 넉넉한 마음을 쓰시네요. 네, 저희 대해주시는 것만 봐도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대를 이은 덕분에 사는 마을은 의성을 대표하는 반촌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는 마을의 대표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숙박도 가능한가 보네요. 맞아, 고택 체험도 가능한 곳이야. 아, 그래요? 고택 체험이요? 네. 아니, 몇 번을 감탄해요, 저희가 오늘. 이번엔 사랑채가 정말 멋스럽다. 몇 번을 감탄해도 모자란 우리 옛집. 소우당은 그런 곳입니다. 목수에게만 맡긴 집이 아니라 화가나 풍수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볼 만큼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전통 가옥의 건축미학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채 말고 별당 저쪽으로 가보려고. 별당도 있어요? 예전에는 시집 안 간 여인들이 별당이 무겁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별당에? 다시 봐도 예쁘네요. 의성이 이렇게 또 예쁜 곳이 있어요. 아니 모르셨죠? 아니 별당이라는 곳이
아가씨들이 머무르는 공간이라 했잖아요. 어. 아 그럼 자기 방인 건데 어. 방에 이렇게 정원도 있고 연못도 있고 와. 정원이 정말 예쁘지? 네. 여기 영남 제일의 정원이라는 찬사를 받더라고요. 아니 여기 뭔가 공주님 정원에 온 것 같아요. 어 맞지? 어떻게 네. 보면 시집 안 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소우당에선 비를 머금은 솔잎과 이끼 두른 돌멩이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한국식 정원 문화의 백미로 불리는 별당이 압권입니다. 인공적으로 돌계단을 놓고 나무를 심고 연못까지 팠지만 거치적대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방침이 수백 년 세월에도 품격 잃지 않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숲속에 이렇게 퍽 내려앉은 느낌이네요. 네. 아씨, 산자리가 들어왔대요. 아이고. 아유, 싫구나. 난 이곳 별당에서 평생이 자연과 함께하고 싶어. 가셔야죠. 근데 들어보니까 아랫마을에 박보검 도령이라던데. 아니 향전아, 넌 왜 그걸 지금 말하니? 어디 계신다니? 어디? 어디? 아무리 뛰어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아서 더 마음을 끄는 돌담길을 지나 산운마을이 대표하는 또 다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역시나 영천이 씨 가문에서 지었다는 작은 정자 용문정.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별스럽게 예쁩니다.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비가 오면 오른 대로 진짜 발 닿는 곳마다 예술이네요. 표현도 시구절 같다. 아, 그래요? 산운마을을 벗어나 다시 자동차로 50분. 의성 남부에 산운마을이라는 반촌이 있다면 북부엔 이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촌마을입니다. 언니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향이 너무 상쾌해. 그쵸? 휘톤치드가 지금 제 몸을 싹 감싸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양반마을 가기로 한 거 아닌가? 맞아요. 사촌마을에 가려면 이 가로숲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가로숲이라는 곳인데 이제 가리숲으로 마을 사람들은 부른대요. 바람을, 찬 바람을 이쪽을 가려주기 위해서 600년 전에 조성된 숲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이렇게 컸구나. 엄청나죠? 지금 600년 된 나무들이에요. 사촌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리숲이 있는데요. 풍수의 영향을 받아 만든 인공숲이지만 수백 년 세월을 더하면서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산책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촌마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장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의병기념관인데요. 사촌마을은 1886년에 일어난 의성 의병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네, 몰랐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의성을 대표하는 의병 대장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안동에서 대구에 올라가는 일본 기마병 20기가 의성 구성단 앞에서 사살됐어요. 사살돼서 300여호의 많은 기와집이 있는 이 마을이 그런 마을이 전부 불바다가 되어서 혼란에 빠진 나라를 위해 가진 지위만큼이나 책무를 다하려 했던 사람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사촌마을에서 봅니다. 아니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이 5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마을이 한순간에 불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 저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행스럽게 한 채의 고택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우리 옆에 보이는 저 건물이야? 맞아요. 바로 만취당입니다. 이 만취당 이름의 뜻이요. 항상 푸르다 그리고 늙어서도 지조를 바꾸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니 근데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약간 의미가 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한때는 기와집이 바다를 이뤄 와해라고 불렸다는 곳. 그래서 온갖 화마를 이겨낸 만취당이 더없이 고마운데요. 그 모습이 마치 죽음에도 망설이지 않고 회유에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닮았습니다. 이곳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인 김사원 선생님께서 무려 3년에 걸쳐서 만들었는 건물이에요. 이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앞쪽에 보이는 저 글씨 보이십니까? 만취당. 잘 썼어. 잘 썼어요? 잘 쓴 정도가 아닐 텐데. 글씨가 굉장히 예뻐. 예뻐요? 유려해.
저 글씨는 바로 석봉 한호 선생님께서 쓰신 거예요.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한석봉 선생이 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취당은 갖고 있는 의미도 남다르지만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데요. 특히 임진왜란 이전의 기법이나 양식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크게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 말 그대로 기품이 있네요.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만취당에선 향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촌이 향나무,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작은 향나무 말하는 거야? 맞아요. 아 근데 저도 처음 보는데 오늘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뭔가 휘몰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새집 증후군이 뭐래요? 오래된 집이 있고 그것만큼 오래된 이야기가 남아있는 전통마을로 오세요. 힐링도 이런 힐링이 없습니다. 사촌마을에 오면 의병기념관은 필수! 10월엔 사촌야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는 마을에서는 생태공원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옥스테이도 가능합니다. 의성여행엔 외가리 생태공원과 조문국 사적지, 고운사도 넣어주세요. 마늘소와 수제맥주, 손만두도 놓치면 후회합니다.